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 스튜디오에 대해서, 이 스튜디오가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또 여러분이 쓸 수 있게 편하게 되고 또 전문가용으로 외부 카메라나 외부 학생들 노트북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스튜디오 스테이션까지 조금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지금 음악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. 이 스튜디오는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파워포인트 파일이 여기 있게 되는데, 이 파워포인트 이것은 파일입니다. 여러분 이제 이 스튜디오 컴퓨터에다 여러분 파워포인트 올리고 노트북에 있는 USB 카메라로 이렇게 보신다 하면 되겠습니다. 뭐 USB가 요새는 PTZ 카메라도 있고 많으니까요. 이제 여러분 찍는 카메라가 있다. 저는 이제 저 앞에 있습니다. 앞에 있고 이 스튜디오 안에 파워포인트 파일을 로딩을 이렇게 한 거고, 제가 이 스튜디오의 요 카메라만 USB 카메라로 멀리 있다 보시면은 되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 보는 것과 같은 화면이 이 방송이 다 나가게 되는 거고, 저는 이 스튜디오를 이렇게 강의실에서도 되고 또 이 이스트 스테이션에 노트북과 화면이 이렇게 있습니다. 제가 이 스튜디오 안에는 그 화면 캡처가 바로 되기 때문에 화면 캡처 화면을 이렇게 눌러 보겠습니다. 화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누르면 제 이제 한쪽 화면에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요거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, 이 스튜디오 스위쳐죠. 요거 누르면은 사람만, 요거는 파워포인트만 이렇게 해도 되고, 여기 인풋 여러 가지 되는데, 인풋 1, 2로 밖에 있는 것은 이 스튜디오 스테이션이라고 그러고, 노트북을 할 때는 이것이 필요 없으니까, 노트북에 있는 파워포인트만 되니까 되는데, 참고로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이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요거는 파워포인트지 않습니까? 거기에서 이런 파워포인트에 있는 요 위에 있는 도형 그리기를 가지고 요 뒤에 있는 모니터 뒤에다가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 약간의 장식을 해준 그런 겁니다. 이게 파워포인트로 저걸 세이브해서 저희 이 스튜디오 올려서 쓰면 된다 그런 것이고, 이제 여기에 보면 이 파워포인트 파일이 있는데 지금 그 이쪽에 있는 이 파워포인트 파일이죠. 지금 이 파일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. 이것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 요 부분 있죠. 여기 파워포인트 파일이란 뜻인데 그걸 이렇게 눌러주면,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누르시면 그 파일이 여기 보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에서는 이 소위 가상 전자 칠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저 지금 그 가상 전자 칠판에다가 여러분 원하는 거를 화면도 보일 수 있고 이제 컴퓨터 화면을 그대로 넣을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파워포인트 파일이나 웹사이트도 다 넣을 수 있는 스위칭 기능이 되면서, 이 장면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보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저절로 이 포인터와 이것이 가게 된다, 변화가 된다. 그래서 요거로만 수업을 한다면 지금 이제 교실에서 저렇게 화면을 보이고 저 화면이 학생들도 보지만 프로젝터로 나가지만 녹화도 되고 또 그게 스마트 세상에 다 전국에 보여지니까 이것만 있으면 강의가 된다, 이렇게 감히 말씀을 할 수 있고 선생님 방에서도 이것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. 특별히 이번 프로모션 기간 동안 학교 선생님들은 20% 가격 30만원에 이것을 쓰실 수 있게 이렇게 특별 가격 공급 기간을 앞으로 3개월 동안 할 예정에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이 스튜디오를 가진 여기에서 다음 장을 누르면 이렇게 돼 있는데, 이 스튜디오는 요 스튜디오 제작,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스튜디오를 그 선생님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. 컬러도 바꾸고 하는 이제 이 스튜디오로 만드는 AR 스튜디오라고 그러죠. 제 비디오들이 여러 가지 보시면 매번 다르게 나오는 것은 아주 편하게 여러분들이
이것을 바꿀 수 있어서입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그 ARC이라고 그러는데,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포인터로 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모니터를 크게, 더 크게도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정하기 나름인데, 씬을 세팅한다. 그 다음에 이 일렉트릭 화이트보드, 지금 이 모니터에 아까 보인 것처럼 여러 가지를 보였지 않습니까? 뭐, 화면도 보이고, 또 거기다 파워포인트도 보이고, 이렇게 스크린도 보이고 하는데, 여기에 화상회의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, 이 오른쪽 윈도우, 아까 했던 이 오른쪽 윈도우에 파워포인트 대신 스카이프나 행아웃 그림이 상대방이 나오니까 그걸 여기다 보이면서 양방향 이야기하는 걸 방송할 수도 있게 됩니다. 한번 다음 비디오는 그렇게 예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스튜디오는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리코딩 양방향 컨퍼런싱 방송이 다 돼서 스마트 강의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 스튜디오에 대한 간단한 기능 설명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사용을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